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에 생각나는 게 어묵이잖아요. 어묵인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. 빨갛고 매운 그 빨간 오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. 고춧가루, 간장, 고추장, 설탕, 다진 마늘, 다진 청양고추. 먼저 이 사각 어묵을 준비해 주시고, 꼬치, 저는 긴 꼬치가 있어서 이걸로 했어요. 한 개씩 하면은 너무 볼품없고 작으니까 이제 두 개씩 꼬치에 끼울 건데 반절씩 겹쳐주세요. 겹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접고 나머지 한쪽을 또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맞닿거든요. 이거를 꽉 눌러주신 다음에 꼬챙이로 끝에를 슉 끼워주신 다음에 돌려서 다른 반대편도 슉, 또 뒤집어서 반대편도 슉, 또 이쪽도 반대편도 슉, 마지막 끝에를 잘 해줘야 돼요. 끝에를 샥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두툼한 꼬치가 완성됩니다. 물이 끓으면은 이제 만들어진 양념장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. 팔팔 끓으면은 이제 꼬치를 넣어주시고 이제 졸여줄 거예요. 국물이 약간 좀 그래도 걸쭉은 아니더라도 약간 하여튼 졸여주세요. 오래 끓여주면 오뎅이 빨갛게 돼요. 근데 처음에 다섯 개였잖아요. 두 개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음향이 날라와서 두 번째로 돌아온 신쿡의 더빙 방송 시간. 네, 일단 빨간 오뎅을 다 만들어봤는데 일단 냄새를 맡아볼게요. 킁킁킁킁. 네, 일단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. 일단 먹어봐야겠죠? 한 입을 먹어봅니다. 너무 맵나봐요. 입김을 보는 신도입니다. 네, 매워도 먹어야 되고 뜨거워도 먹어야 됩니다. 네, 한 입 더 먹습니다. 가래가 꼈네요. 죄송합니다. 한 입 더 먹어보는데 맛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입 모양 보면은 네, 맛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한 입 또 먹습니다. 네, 이러니까 살이 찌죠. 네, 맛있습니다. 맛있고 맵고 둘이 먹어도 하다가 죽으면 모를 정도로 네, 그건 아니겠지만 너무 맛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. 입가에 다 묻히고 먹습니다. 진짜 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찔 수밖에 없죠. 네, 너무 잘 먹네요. 벌써 오뎅 두 개를 클리어합니다. 네, 또 먹고 싶네요. 네, 여러분 다 먹어봤는데 일단 너무 배부릅니다.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, 한 꼬치에. 여러분 꼭 꼬치 하나씩 하세요. 너무 많아요. 네, 이렇게 꼬치를 없으신 분들은 나무 젓가락으로 해주세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. 쉽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